고등어화 감개 매듭입니다. 왼쪽 끈을 오른쪽에 여유분을 좀 남겨두고요. 한번 감고요. 여유분 끈 위에 노란 끈을 세로로 올리고요. 여유분 끈을 감아줍니다. 노란 끈을 세로 어서 고정하고요. 왼쪽 끈이 고리만 들어와도 됩니다. 노란 끈이 끊어져 있어서요. 감고 나가고 다시 노란 끈 벌려서 파란 끈 여유분 쪽 감고 다시 세워줍니다. 파란 끈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요. 이제 오른쪽에 새로운 고리 만들어줄 건데요. 이쪽은 풀릴 것이 없기 때문에 살짝 정리할게요. 그리고 지금 필요한 끈은 이쪽 부분입니다. 여기 안 빠지게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. 이 부분 왼쪽 고리 잘 잡고 노란색은 살짝 뒤로 부시해주고 오른쪽 끈 두 번 세로 감아줍니다.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 주시고요. 가로 부분 감고 세로 부분 올려서 잘 잡아주고요.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다시 나갑니다. 그러면 여기 세로 부분 세로 만든 부분을 노란 끈으로 다시 정리해 주겠습니다. 이 부분 정리 안 하면 잊어버릴 수 있어서요.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. 뒤돌려서도 여기 부분 정리해 줍니다. 이쪽 부분 잘못 잡다가 빠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. 이렇게 돼요.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오른쪽 끈으로 여기 다 메워줄 텐데요. 여기부터 이쪽 살짝 뒤집어서 그리고 이제 노란 끈 부분으로 들어갈 거예요. 3개. 그리고 여기 끝에 고리도 이렇게 라인 채우고요.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이제 노란 부분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요. 매듭은 완성되었고 잘 조여줍니다.
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좀 더 예쁘게 조여주시고요. 거꾸로 세우면 완성입니다.